찍어? 자, 안녕하세요.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. 오랜만에 등장한 보스 엄마 양띠와 보스입니다. 아이, 살쪘어요 얘. 보이신 것 같아. 자, 오늘은 간만에 제가 왔는데 저번 주에는 못 닦고 이게 눈앞에 보이는 이게 뭔지 아시죠? 이게 뭔지 뭐게요? 네, 김장배추입니다. 가을 이제 배추 맞아요. 저희가 배추를 이제 원래도 그냥 긴가민가 했는데 원래 역대 최고입니다. 이렇게 큰 배추를 해본 적이 없어요. 저희가 맨날 그 한 손바닥만 해가지고 아 진짜 그렇게 이제 김장을 해보면은 자를 필요도 없이 그냥 통째 절여가지고 김장을 해야 될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나왔었는데 진짜 대박입니다. 여기 배추가 벌써 쏙이 앉기 시작했는데. 보스 여기 들어가. 어 잠깐만. 보스가 들어가도 남겠다.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요. 야, 근데 배추가 응. 원래 배추 무슨 짓 했어? 왜 이렇게 커? 아무 짓도 안 했어요. 이게 벌써 이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쏙이 앉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랗게 돼가지고 이렇게 잎이 이렇게 예 네, 이렇게 항상 보면은 뭐 먹을 생각밖에 여기서 나오면 뭐를 했나 지금 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우리 용띠. 네. 야 먹질라니까 하는 거 아니야. 보스 여기서 나오면은 진짜 좋겠다. 그래서 자 우리 보스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스 들어가고도 낫겠어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아 무거워. 야 너 진짜 연설이 심하다. 저희가 이게 씨로 이제 저희 왕빠가 모종을 내왔어요. 씨로 직접 그 트레이에 이제 심어가지고 모종을 사서 한 게 아니라 씨 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키워가지고 한 녀석들인데 다른 땅에도 심었는데 제일 여기가 잘 됐지. 여기 봐봐. 여기는 벌써 이렇게 노랗게 이제 안에 결구가 향기가 나 그 배추 향기. 예, 이렇게 진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. 벌룩벌룩. 예. 이게 왜 이렇게 잘 됐지? 저희가 원래 그 배추가 물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작물인데 물을 많이 먹어요 얘가. 그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는 녀석인데 저희가 물을 대놓고 주질 못하는데도 이렇게 컸어요. 이유가 뭘까요? 여기가 좀 땅이 희한한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제가 하면 최고야. 여기 저희가 여기 뭐 거름이나 비료도 많이 안 줬거든요. 여기 옥수수 하자마자 바로 해가지고 그 옥수수가 또 이제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어가지고 비료기를 남기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배추가 잘 됐습니다. 와 진짜 잘 됐다. 나 배추 이 소리 좋더라. 이렇게 약간 이런 소리 이런 쳤을 때 약간 이런 소리 이 좋아합니다. 죽다. 저번에 저쪽에 벌레 먹고 있었는데 아니 깨끗해요. 보시면 벌레도 없고 벌레 먹은 흔적도 없어요. 그냥 있긴 있는데 초창기에 먹었던 이 흔적이고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왔을 때 일주일 전에 엄청 좋죠. 와 대박. 이렇게 컸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 대자동에 다른 데도 거기도 괜찮다 했는데 거긴 아직 속을 안 결구가 생기진 않고 있던데 여기 지금 진짜 그 파에 부러워요. 응 여기 진짜 엄청 이게 뭐지 도대체가. 근데 문제는 하나 걱정이 있어요. 뭐예요? 배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김장하면 도대체 언제 다 먹어요? 어떻게 보관해요? 그래도 몇 개 안 할 거야. 몇 개 안 먹기 시작할까. 그럼 남은 배추는 어떻게 해? 그 전에 다 먹어. 이런 여기 이제 이 줄하고 또 다른 여기 이쪽 줄 이쪽 줄은 조금 저기보다는 별론데 그래도 여기도 좋죠. 여기 그늘이 좀 더 여기 햇빛이 좀 잘 안 들어서 그래도 여기 엄청 큽니다. 진짜 안 오면 아, 내 얼굴만 해. 너 얼굴 더 큰 것 같아. 아 얼굴 더 커요. 그러니까 진짜 나 수확할 때 이거 또 찍어야 돼. 응 엄청 근데 결구나 이런 건 저쪽이 햇볕이 확실히 그늘에 한가보다 그치 여기 잘 안 된 데도 있어. 여기가 이 녀석 여기는 왜 안 됐을까? 요거는 퍼 잘 모르고라. 여기는 퍼대기가 됐네. 여기 퍼 응. 퍼대기가 됐고 또 보면 배추. 자 진짜 올해 김장할 때 배추 하나 안 사 되겠다. 근데 이 땅이 정말 희한해. 여기 땅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이게 약간 공사했던 흙, 그 공사하고 남은 그런 흙이랑 섞여가지고 돌도 되게 많고 흙이 별로 좋지 않은데. 토마토 아직까지 했을 때는 토마토 빼고는 모든 작물이 다 잘 됐습니다. 옥수수도 제일 잘 됐고 그치. 참외도 괜찮았고 여기도 예. 한번 보여줄까?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이제 지금 배추 괜찮죠? 놀라운 데가 여기 너무 잘 돼가지고 깜짝 놀랐잖아. 이게 뭐게요? 이거 보시면 이거 갓입니다. 갓 돌산갓.
김치하는 돌산가. 그러니까 양념으로 쓰는 게 아니고 김치하는 건데 잘 됐죠. 이파리가 너 불러. 여기도 흙이 희한했거든요. 예, 흙을 보여드리면 흙이 약간 풍사 흙이 있고 여기 딱딱해서 보시면 이런 흙입니다. 예. 이게 그리고 흙이 여기가 조금 지금 안 우리 버피도 좋네. 버피도 못 줬을 것 같은데. 응, 태비만 줬지. 태비에다 태비만 줬고 이거 무. 무 이제 심은 거. 이제 쏙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괜찮아.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돌산가. 이 녀석도 괜찮죠, 이쪽도. 그렇지. 옆에 땅하고 비교를 하면 저기는 진짜 땅이 밭 흙인데 저희는 여기 보시면 이런 흙입니다. 채로 친 흙. 여기 채로 친 흙이고 여기 저희 흙은 이런 흙. 이런 게 막 다 섞여 있어요. 이걸 섞어야 되나? 이게 약간 그런 느낌? 약간 그 공사장에서 그 콘크리트 잔해물이 섞인 느낌입니다. 쉬울 때도 잘났어요. 우리 보수가 아까. 근데 여긴 지금 보수가 다 뭉개. 궁뎅이로 뭉개버렸어. 지난주 뭉개가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가 꽉 찼어 이거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생강 이쪽부터 뽑을까? 잘 된 거.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 생강. 생강이 이제 옥수수를 비워내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그 때를 만났는지 아주 신났습니다. 그래서 생강이 순식간에 이렇게 컸어요. 그래서 그전에는 저는 솔직히 생강 아예 떡 써먹었다 생각했거든요. 잘 안 돼가지고. 그러면 그래서 생강 저희가 이제 지금 집에 생강이 없어서 생강이 필요합니다. 아직 수확할 때는 아닌데 이게 이제 오이 주스. 해독 주스를 먹는데 생강 한 뿌리 정도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. 그게 알이잖아요. 알이기보다는 그 생강의 향 때문에 약간 그 오이 생 오이만 나서 갈거든요. 근데 그 생 오이 약간 비린맛, 비릿한 그런 걸 좀 잡아줘요. 그러니까 왜 오이 주스 먹고 있어요? 해독. 배달더라고. 응, 해독. 그래서 하는데 생강 이제 이게 한 뿌리거든요. 뽑아볼까요? 뽑았죠. 네, 뽑았는데 그때도 엄청 났거든요. 지금은 더 엄청 날 거예요. 자. 뽑았습니다. 드드드드드. 예, 그냥 손을 당기면 돼요. 저는 양띠니까. 그냥 하나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보시면. 뽑아. 저 잔소리하는 저 말띠였어. 와 이거. 뭘 뽑기만 하면은 화를 내. 뭘 따기만 해도. 뭘 따기만 해도 화를 내. 머리에 불났어요, 엄마. 이게 생강입니다. 머리에 불났어요. 자 보세요, 생강 이게. 야 그것도 먹어준 게. 아 진짜? 그거 나 해. 아 되냐? 이게 어미 생강이고요. 저희가 심었던 종군이고요. 이게 이제 보시면 이 녀석 옆에 이렇게 새끼 생강들이 이렇게 엄청나죠. 저는 진짜 떡 써먹었다 생각했는데 잘 됐습니다. 하나 더 뽑아야지. 예. 하나 더 뽑습니까? 예, 하나 더 뽑습니다.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. 네, 도구 필요 없습니다. 전 용띠니까. 아 양띠니까. 용띠? 용띠 해라. 자 보시면 이 녀석은 조금 좀 덜 됐나? 아닌데? 응, 괜찮지? 괜찮다. 보시면 근데 여기 좀 안 나면 물로 씻어가자. 응. 이렇게 이게 두 뿌리 뽑은 겁니다. 이게 막 서너 뿌리 뽑은 게 아니에요. 두 뿌리 이렇게 어미 생강 이렇게 두 뿌리 뽑았어요. 그래서 이 정도 양입니다. 야 여기 진짜 생강도 잘 되고 엄청나요 진짜. 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땅이 좋은 땅이 결코 아닙니다. 뭐 비옥하거나 기름지거나 땅이 포슬포슬하다거나 절대 그런 땅이 아니고. 여기 땅은 뭘 못 파지? 이거 저기 뭐지? 곡괭이로 못 파요. 자갈들이 이런 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치. 섞여가지고 못 팝니다. 깊게 팔 수도 없어요. 그런 땅인데도 엄청나죠 진짜. 뭔가 싶어. 예예.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이고 우리 장모님. 아이고. 저런 그런 모습을 찍어야지 언니. 자 그래가지고 장군이 잘생긴 장군이 날벼락 맞았어. 자 우리 장군이 장군 앉아봐. 자 앉아. 자 그냥 보시다시피 그걸 조금 더 직선거리로 이렇게 더 좀 바짝 당기면 되거나 조금 더 하십니까? 이 농사라는 게 끝까지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생강을 했을 때만 해도 달아도 잘 안 되고 늦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잘 중간에 안 크고 하니까 망했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에 그 라스트에 힘을 받아가지고 애가 아주 그냥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든지 뭐 농사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이제 해 넘기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
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제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스 이리 와봐. 엄마가 지금 띵언하잖아. 띵언. 장군이 잘 듣고 있어? 나 완전 군을 할 우리 장군이 된다. 완전 멋있죠? 장군이 영어 조금만 더 하면 응할 것 같은데. 야 우리 장군이. 장군아. 장군이 실룩실룩했지? 아니야. 아 잘생겼다. 아유 이뻐. 자 그래서 우리 장군이랑 이제 생각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배추 이제 수확할 때는 다시 한번 그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장군아 잘 봐. 배추 배 잘라가지고 얼마나 또 이제 노랗게 결과가 잘 됐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. 현재 인근에서 배추 1등입니다 진짜? 아까 봤지 뒤에 아 채친 거 채 넘겼고 아 여기 아저씨는 좀 괜찮은데 비교가 안 돼? 여기 뒤에는 또 여기 무 문데 보시면 여기 벌써 쏙쏙이 앉기 시작했죠. 내년에는 직파도 한번 해봐.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여기 장군 옆에서 또 이상 백성리에서 양띠 특파원인데 어디 가냐 장군 양띠 특파원과 장군이었습니다. 장군 앞에 봐. 장군 앞에 봐. 안녕 장군아 안녕 장군아 야 장군아 장군이 안녕해 안녕 가불매 예 협조를 안 해 자 안녕